5년차 커플에서 세기의 부부로 거듭난 비 김태희가 결혼 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결혼식 3일 뒤인 지난 22일, 비 김태희 부부가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요. 두 사람의 신혼여행 소식에 많은 취재진이 인천공항으로 모였죠. 그리고 얼마 후 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비 김태희 부부. 잠시의 떨어짐도 허용하지 않는 듯 차에서 내린 뒤 곧 남편 비의 손을 잡는 김태희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. 니트에 팬츠, 선글라스로 공항 패션을 완성한 비와 베이지 톤의 퍼로 멋을 낸 김태희는 마치 한 장의 화보처럼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. 손을 꼭 잡은 채 공항에 들어선 비 김태희 부부는 환한 웃음으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. 네,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짧은 인사를 전한 두 사람은 곧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. 비 김태희 부부는 인천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출국장으로 향할 때까지 잡은 두 손을 놓지 않았는데요. 결혼식 후 두 사람이 함께하는 첫 공개석상이었던 만큼 취재진은 물론 팬들의 관심도 집중된 이들의 신혼여행 출국길. 인도네시아 발리로 허니문을 떠난 비 김태희 부부는 5일간 신혼여행을 즐긴 뒤 더 행복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설 예정입니다.